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흐무트 전선 관련입니다. 역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서쪽으로 조금씩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형세에 있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일 전투에서는 러시아의 육군 제72 자동소총 여단, 네, 이 부대는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실전을 거듭해서 최종예로 평가받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세르히 체레바티 동부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을 지휘하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대령은 러시아군과 와그너군을 최대 2km 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12일에는 바흐무트 북쪽 4.5km 지점에 있는 베르키우카 저수지까지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라고 이건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죠.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소식을 여러 오신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주변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바흐무트 북쪽 솔레다르, 북서쪽의 오호부, 바시리우카에서도 반격을 계속하는 중이며 크라모베 북쪽의 러시아군을 몰아내면서 러시아군을 언덕 밑으로 내쫓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쿠피안스크 방면에서도 우크라이나군 이동이 눈에 띄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주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바흐무트에 예비대를 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독일 빌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반격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푸틴이 9일 전승절까지 바흐무트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완전히 탈환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러시아군 방어선은 반대로 2km 후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승절 당일 오데사 포격, 전날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집중 포격이 있었지만 동부 전선은 흔들림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들림이 없다기보다는 전선에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이번 임박한 대공세가 우리 영토 수복에 성공한다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또 그 다음 공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5월 9일 전승절 기념식과 열병식을 주관했죠. 전승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옛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날에 맞춰진 러시아 최대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전승절에는 매년 이날 각국 정상들을 초대한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와 신무기 공개 행사를 펼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예년에는 러시아의 현대 전투 장비가 동원돼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되었고 공중에는 신의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그리고 헬리콥터 등이 등장해서 위용을 과시했었죠. 그런데 올해 행사 분위기는 축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있었던 대통령궁 상공 우크라이나 드론 폭발 때문에 전통적인 공중 비행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또한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전승절을 위해 붉은 광장에 전시된 전차는 구소련의 아주 구식 탱크인 T-34 탱크 한 대 뿐이었으며 열병식에도 대공 방어 시스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갑차 등을 공개하긴 했지만 최신의 고급 탱크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막대한 양이 파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모스크바 시민에게 전쟁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가감없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장비로 구태여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러시아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CNN도 이날 러시아 군대의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던 군사 퍼레이드는 오히려 러시아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패작이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무기를 잃었고 무기들이 전부 전장에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축소해서라도 열병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전승절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불멸의 연대라는 행사도 여러 지역에서 취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가능성과 내부 소요 사태 등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 전승절 축소는 국내 러시아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전승절 행사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열병식 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반면에 열병식장의 경계는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모스크바 상공에서는 드론 사용을 금지했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드론 습격을 위해서 경찰에게 드론 탐지용 쌍안경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포함한 최소 15개 도시에서는 드론 비행 자체를 막기 위해 위성 항법 장치 신호를 교란하는 전파 방해 작업도 실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GPS가 안 되니 모스크바 시민들은 도심에서 차량 이동 장애에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죠. 또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행사용 군용기 비행을 아예 취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날 푸틴은 이렇게 말했죠. 서방은 우리 조국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라면서 문명이 결정적인 전환점에 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시절 국민들은 나치 독일을 물리쳤다. 라고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 엘리트들이 러시아에 대한 증오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 상대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이 전쟁의 상대 국가라는 거죠. 특수작전이란 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장해 왔는데 교묘하게 진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서방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장난으로 러시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 왜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난해에도 무심결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언이었을 뿐이지 이제까지 한 번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의회는 일반인들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끝난다. 그런데 못하러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적 부담을 줘야 하겠는가. 이런 의미죠.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 회복 개념에서 국내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푸틴의 주장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고심 끝에 군대 훈련과 헷갈리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아주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할 수 없이 푸틴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말인 쥐불놀이가 손댈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쟁 용어 사용으로 이제까지의 전쟁 대응 방식이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러시아가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국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푸틴은 이런 전시 동원령을 내릴 준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4월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유출된 기밀 문서를 근거로 러시아가 대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병력 수십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애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출 문서입니다. 유출 문건에는 지난 2월 중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중 병력 40만 명을 조용히 모집하겠다라고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전해지는 전쟁 사상자 수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는 20만 명이 훌쩍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추가 징병은 불가피한 실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대중의 불만을 크렘린 궁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따돌리기 위해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모병 캠페인을 추진하고 수감자의 정규군 차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다른 기밀 문서의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지난 9월 실시한 부분 동원령 발령 당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0만 명 이상이 해외로 탈출했죠. 그런데 이젠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예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위기 분위기를 전시체제로 조성해서 아예 대놓고 추가 징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면 계엄령을 통해 국가 모든 체제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위한 총동원 체제로 편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푸틴의 전승절 연설에서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푸틴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설 가운데 적들이 우리의 붕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 표현이긴 하지만 푸틴이 지금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데서 자기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네, 러시아 붕괴. 어떻습니까? 푸틴이 말한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승절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기념일을 5월 9일에서 8일로 변경하고 9일은 유럽의 날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법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러시아와 차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행 기차에서 기자들과 만난 폰테오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지정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유럽의 가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테오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상호 연대를 재확인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6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EU 공식 가입을 희망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본테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했죠.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어의 효과적 방공체제 관련한 물자, 그리고 그 외에 기존 우크라이나 방공 장비에 서구 시스템을 결합한 설비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원 패키지가 우크라이나 준계 대공세에 직접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76억 달러 넘는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유럽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병력과 탱크 미사일을 행진시켰다 라고 운을 뗀 뒤에 그런 군사력 과시에 고개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EU 공식 회원국 준비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